어떤 사람이 스마트한 피플이에요? 어떤 사람 스마트, 어떤 소양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어떤 네, 소양?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 공장에 이제 이 공장이 굉장히 생산성이 높다 그러면은 그 업무의 숙련도가 높은 작업자들이 그렇죠. 많으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일을 잘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계처럼 빨리빨리 할수 있고. 맞습니다. 근데 그 기계처럼 반복되는 거를 이제는 기계가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면 어떤 지금은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지금은 소품 좀 다량 생산 그런 것들이 있고 스마트 팩토리의 목적이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유연한 생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렇게 빨리 제품도 빨리 바뀌고 환경 어떤 개발하는 환경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스마트 피플이라고 정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제 증강현실을 우리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해 우리 공장에 적용해 뭐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꿈 같은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제가 볼 지금 때 간지는 나요. 간지나요. 저 장비도 500만 원입니다. 저기에는 IoT 정보뿐만 아니라 PLM, CRM, 뭐 ERP, MES 다 엮여서 저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거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증강현실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어디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부터 차근차근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과정은 증강현실은 너무나 앞선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공장에 아직은 필요 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장에서 지금 당장 쓸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차근차근 적용해 나가야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진화 과정과 우리가 같이 우리 공장에서 작업하는 현장의 작업자들의 어떤 진화, 어떤 발전들을 같이 매칭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증강현실을 이제 적용하는 저희 고객사 사례들을 이제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증강현실 원격 지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원격 지원이면 원격 지원인데 증강현실 원격 지원이 뭔 말인가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화상 채팅을 가지고 원격 지원을 받을 때 화상을 보더라도 여기에 버튼이 100개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버튼을 빨간색 버튼이요 그렇죠. 위에서 3열에 뭐네 번째 컬럼에 있는 버튼 이거를 말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화면을 보이더라도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화면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이 버튼입니다 아니면 이 밸브를 이쪽으로 돌려야 됩니다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원격에 원격 있는 지원을 사람이 하는 이렇게 할수 거예요 있다는 거죠? 원격에 있는 사람이 화면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면은 아시. 거기에 현장에서 바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이제 그러네요. 두드러지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방지되고, 물론 이제 출장도 훨씬 덜 가도 되고, 이제 뭐 저희 장비가 고장났어. 이제 이 장비를 제공한 업체 출장 빨리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원격 지원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훨씬 더잘할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이 원격 지원 솔루션을 쓴다고 하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다양한 그런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의 관계자들이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본사의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된다. 뭐 휴가 가셨어요. 어떻게 세울 수 없잖아요. 전화해서 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본사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비 업체, 이거 지금 고장났는데 빨리 이거 원사복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뭐 공장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하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 이게 어떤 장비가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납품하려고 하는데 맞나요? 이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제품을 이제 납품을 하는 이제 엔드 커스터머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사례를 보면은 해외에다가 장비를 이제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해외에 납품을 하기 전에 이제 인수 검사 같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수 검사를 할때 이전에는 이제 본사에서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이걸 화상으로 대체를 이제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화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서로 답답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내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데 뭐 말이 안 통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워낙에 뭐 복잡한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고자 이제 저희 솔루션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제 도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이 증강현실을 가지고 하면은 잘 됩니다라고 했더니 진짜 잘 돼? 좀 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저는 굴삭기를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굴삭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 네가 지금 이 솔루션을 가지고 현장에 나와 굴삭기에 앉아서 이 고장난 굴삭기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굴삭기를
원격의 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문가한테 전문가한테 지원을 받아서 네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보고 네가 잘 해결하면은 이거 도입할게. 도입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이게 워킹한다는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뭐 꼭 저희 솔루션이 아니더라도 이런 원격 지원에 대한 어떤 트렌드, 언택트에 대한 트렌드는 너무나 어떤 사회가 요구하는 당연히 이 영상을 보니까 요즘 스마트폰 엄청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새 뭐 5G 다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중간에 PTC 고거만 원격 지원 저거만 돼 있으면 쉽게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증강현실을 만약에 도입한다 그러면 사실 가장 비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도입 비용도 있는데 사실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하나 가지고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장비는 계속 바뀌고 사람도 계속 바뀌고 만들어야 되는 컨텐츠들은 많은데 이 만드는 게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컨텐츠를 개발하고 유지보수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시기가 힘드신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증강현실 회사들이 이제 올인원 패키지로 이제 바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쓰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바로 쓰시게 되면은 처음에 도입할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더라도 운영 비용이 이제 낮아지면은 장기적으로 얻는 이제 어떤 그런 효과들이 비용을 상쇄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될 수가 있고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네요. 사스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솔루션이냐면은 막 3D 애니메이션으로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 그런 1인칭 시점의 동영상을 그냥 매뉴얼화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AR 글라스 같은 거를 간단한 저렴한 AR 글라스를 쓰고서 그냥 작업자가 평상시대로 작업을 하면은 그 과정이 1인칭 시점 동영상으로 따집니다. 네네.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업자가 그러니까 그 가이드를 만든 사람이 전문가가 작업한 거를 현장의 작업자가 현장에서 그냥 보면서 따라하는 형태의 그런 증강현실 작업 가이드, 1인칭 시점 동영상이나 작업 가이드. 이거 못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리고 이제 뭐 이거 밑에 거는 조금 어드밴스드 된 형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에 굉장히 뭐 다양한 품질 체크를 하는 뭐 이런 어떤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들을 이제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 물체 위에다가. 네네. 그래서 여기서 뭐 오케이 이 품질 검수를 했더니 괜찮아. 뭐 참고 자료들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현장 라인에 있는 작업자분들이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환경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제 도입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은 의외로 높은 성과들이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우리 회사는 CAD 데이터도 없고 이거 뭐 다 납품받는 제품들인데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이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식의 어프로치 플랫폼을 활용해서 증강현실을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실 때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딴 건 못하고 있어도 실시간 데이터들은 수집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공장을 비추면은 지금 장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로바로 보는 거예요. 네. 이 장비가 뭐 어느 정도 이제 OE 같은 정보들을 이제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에는 저런 것들을 하려 그래도 뭐 장비 하나하나에다가 뭐 마커 같은 것들을 이제 증강현실 마커 그렇죠. 같은 걸 붙여야지 됐었었는데 저거 같은 경우는 마커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공간을 인식을 해가지고 바로 저런 정보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컨텐츠를 만드는데 이틀이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이랑은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는 그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만약에 우리 회사가 딴 거는 모르겠는데 CAD는 최소한 쓰고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어떤 이런 3D 작업 가이드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사실 좀 특징적으로 저희 고객사들이 많이 하시는 게 오른쪽에 보신 이제 품질 검수를 CAD를 가지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요 동영상을 보시면은 제품하고 CAD 데이터를 오버레이해서 이제 겹쳐서 이제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제품이 잘 제작이 됐나? 설계대로? 이거를 이제 바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컨텐츠는 작업할 게 없어요.
내 이 생산 제품에 CAD 데이터만 올려놓고 저희 솔루션에서 그냥 배포를 하면은 그냥 저런 컨텐츠는 너무나 쉽게 네. 뭐 한 시간 안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저런 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저걸 검수했을까요? 저거? 종이에다가 네. 써가지고 사진을 붙여가지고 아,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스펙 문서 이렇게 줄줄이 이제 들고 다니시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게 너무 아이씨, 많은 거예요. 그렇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것들도 증강현실을 저희가 좀 엔터프라이즈 좀 큰 회사들이 먼저 도입하실 때 이 품질 검사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거를 품질 검수도 하는데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저기가 검수를 한 다음에 검수 결과를 사진으로 다 남길 수가 있거든요. 증강 컨텐츠랑 실제 아~ 제품이랑. 그러면은 제품을 납품할 때 우리 제품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아시아시. 에 대한 어떤 증명 자료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시고 우리는 실시간 데이터도 아직 수집하지 않고 CAD 데이터도 없어요. 이런 데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PDF든 아니면은 뭐 동영상, 어떤 작업하는 동영상이든 있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에셋들을 그대로 그냥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생산성의 어떤 좀 향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플랫폼적인 어프로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저는 이제 오늘 증강현실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강현실이 어떤 우리의 미래를 많이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삼성에서 이제 10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이제 증강현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PTC로 이제 옮긴 그런 사람이고 증강현실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진짜 AR 때문에 삼성전자 나오셨네. 저는 진짜 네, 사내에서 이제 네네네. 증강현실 관련 사내 멘처 하다가 이제 네네네. 나왔는데 네네네. 저는 증강현실이 과연 진짜 현업에서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는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냥 듣고 끝나시는 게 아니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저희랑 같이 고민해 보시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후에도 계속 같이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네. 열심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쩐지 선명님은 목소리에 열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까부터 와서 아 저분은 왜 이렇게 열정이 나올까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